안녕하세요. 도움 의견 나눔 센터에서 미용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정현 훈련사라고 합니다. 이 친구 이름은 유이고요. 종은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약간 스피츠가 섞여 있는 믹스 견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, 나이는 2살로 추정하고 있고, 현재 중성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 질병은 없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이 친구가 뒷다리가 좋지가 않아요. 특히 왼쪽 뒷다리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슬개골 탈구 한 3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유이는 처음에 저희 센터에 왔었을 때 좀 사람이 다가가면은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,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곁을 잘 주지 않는 친구였어요. 대신에 다른 강아지들이랑은 잘 어울려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었지만, 일단 좀 사람한테 버림을 많이 받고 안 좋았던 기억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사람이 다가가면은 도망가려고 하고 안으려고 하면은 엎드려가지고 몸을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니까,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살았던 환경이 되게 좋지 않은 곳에서 지냈던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여기 지내면서 봉사자분들도 많이 놀아주시고, 저희도 이제 계속 이뻐해주고 친화력 훈련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장난도 칠 줄 알고, 또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은 관심도 없었던 애가 지금은 같이 놀자고 막 던져달라고 옆에서 애교도 부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목줄 훈련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목줄을 엄청 거부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옆에서 같이 잘 따라다니면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우리 유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웃었을 때 정말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. 그리고 털도 보시면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막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럽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털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. 또 강아지들이랑도 사회성이 좋아서 뭐 애견 운동장이나 아니면 애견 카페에 놀러 가셔도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놀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분리불안이 없어서 짖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분리불안 행동도 전혀 없기 때문에, 만약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집을 오래 좀 비우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 적응을 할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유이 같은 경우는 현재 훈련 진행 상황은 정말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고 있는 아이예요.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인 앉아나 엎드려나 뭐 이리와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던 친구예요. 하지만 여기 지내면서 이제는 손만 뻗어도 어느 정도 냄새 맡으면서 이제 다가오려고 하고 있고, 또 목줄 훈련도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, 만약에 더 훈련을 원하신다면 집에서 이제 친해진 후에 막 간식 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 아니면은 뭐 기다려 훈련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우리 미소가 너무 예쁜 유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입양하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